백승조 또 만점이야? 야, 그게 인간이냐? 인간 아니라니까. 정령이라니까. 숲의 정령. 그니까 내가 하얀 말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딱 내 옆에 나타난 거야. 정말 뭐랄까 막 물어 뜯고 싶은 아름다움이랄까? 물어 뜯어? 나는 그때 처음으로 뱀파이어의 심정을 이해해봤어. 아, 뱀파이어들도 처음엔 그랬던 게 아닐까. 사랑하는 여자의 목덜미가 너무 하얗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만 물어 뜯을 수밖에 없었나보다. 아이고, 아니야. 야, 돼지 발이나 물어 뜯어라. 야! 돼지 발, 돼지 발. 야, 지우는 거 아니라니까. 아니야, 너 뜯어. 야. 집에 안 가냐? 뭐? 같이 가자고? 하니야! 어, 저기! 기다려. 이것들이. 고마워서 그래. 그럼 내가 너무 무한하잖아. 싫다니까. 오하니! 죄송합니다. 미안해. 꼬민! 나 이거 좀 올려줘. 야! 넌 더워 죽겠는데 이거 입으려고? 장미가 이거 줬어. 야, 근데 하니야, 나 좀 봐봐. 나 어때? 레이디 가가! 정답! 오, 이거 봐, 이거. 딱 빨아진 허리. 돼지의 각선미? 돼지의 각선미 맛 좀 봐. 야, 별로 와. 야, 너 어디서? 야! 야, 도토리냐! 이거 봐라. 이게 뭐야? 생조랑 할 것들. 1. 남산 데이트. 야! 사람 많은 데서 야! 예쁜 가로수길 함께 손잡고 가기. 밤새 통화하기. 결혼하기. 근데 너 아까부터 뭐해? 짠! 화장했어? 나 완전 가인 같지 않냐? 이러다 내가 미쳐 이래리 잡게는 그런 내가 이러다 내가 이러다 내가 뭐지 똑같이 어야야 야, 속눈썹도 있다. 아, 내가 붙여줄까? 어? 앉아봐. 자, 하니야, 너는 이 쌍꺼풀이 없지만 눈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. 눈 좀 감아봐. 자, 이렇게 속눈썹을 위에 하나 쏙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면 눈 떠봐. 너무 예쁘다. 야, 거울 한번 봐봐. 거울 봐.